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장성한 아들에게 아들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한 8살 때 있었던 일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 이제 이 엄마가 직장에 있는데 아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이가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엄마 내가 불을 냈어. 근데 불이 잘 안 꺼지네. 점점 커져. 그런데 한번 꺼볼게. 이러고 전화를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뭔가 큰일은 난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시에 뭐 핸드폰도 없던 때니까 그냥 집으로 이제 달려간 거죠. 달려갔더니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진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다행히 불은 다 꺼지고 뭐 장판 타고 장롱도 밑에가 다 탔는데 다행히 불은 꺼져 있고 아이는 멀쩡하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이 아이가 불이 났는데 이제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다 끈 거예요. 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불이 어떻게 나게 됐냐. 여러분 그 마술사들 보면은 마술할 때 불 마술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뭔가 불이 확 타오르면서 뭔가 탁 변하잖아요. 애가 이걸 TV에서 보고는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제일 잘 탈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휴지. 휴지를 태우면은 화르륵 하고 타겠구나 하고 딱 태웠는데 여러분 휴지 타는 거 보신 분들 어떻게 타요? 화르륵 안 타고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르륵 안 타니까 했다가 끄고 다시 화르륵 탈 때까지 해보고 하다가 불이 이렇게 탁 번져가지고 불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뉴스에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것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 이 거룩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지침들이 레위기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색점이 뭘까요? 곰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곰팡이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뭐 곰팡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큰일일까요? 그런데 곰팡이의 특성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번져가는 겁니다. 점점 번져가죠. 말씀해 보면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요.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했다가 다시 살펴보래요. 다 부정한 거 옮길까 봐 다 집에 있는 가구랑 집기를 다 빼내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는데도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곰팡이가 있는 그 돌 빼내가지고 성 밖에 부정한 거 버리는 곳이 있어요. 뭐 제사하고 남은 것도 이런 것들 거기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주변에 있는 흙들 다 긁어내가지고 흙들도 다 그곳에다가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린 돌 대신 새 돌을 갖다가 교체하고 또 새로운 흙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발을 하는 겁니다. 곰팡이 하나 생겼는데 엄청난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일을 점검하고 주관하는 것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14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요. 곰팡이. 말씀의 표현대로 색점이 생긴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인도하는 일을 해요. 이 색점 문제가 단순하게 아 곰팡이 생겼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과 딱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직결된 이 영역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점검하고요. 또 심지어 집을 일주일이나 비우게 하고 그 이후에도 돌부터 해가지고 흙까지 싹 갈아엎는 그런 대공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 이제 곰팡이가 좀 기승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곰팡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잘 닦이지도 않아요. 잘 닦이지도 않는데 닦아내면 어때요?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계속 생겨. 뭐 약을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한 번 생겼던 데가 완전히 말끔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그거를 위해서 24시간 제습기도 돌려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속도를 늦출 뿐이지 사실 완전하게 사라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집에 곰팡이 조심해야 한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도 집이 있어요. 마음의 집에 생기는 색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이 우리 삶을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발명들이 한 사람의 작은 생각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거룩에 관해 말할 때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은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중심에서부터 거룩, 마음에서부터의 거룩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겠어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거룩해 보여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거룩하지 않게 보이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망치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게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 10단원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단원이 있고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개그맨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그렇죠. 하라는 것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개그맨다운 이 책 제목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그렇게 재밌어요. 가라는 곳 가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곳 가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보라는 거 잘 보나요? 보라는 거 잘 안 봐요. 근데 보지 말라는 거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묵상하는 습관 갖기, 예수동의 일기 쓰는 습관 갖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도박이나 음주나 음란한 것들 얼마나 쉽게 빠집니까? 빠지기 싫어도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나 곰팡이나 둘 다 번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으면요, 그게 번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너무나 끔찍한 죄들이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뱀이 얘기했어요. 하와한테,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랬더니 그때 딱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의 생각이에요. 야, 저거 맛있겠다. 저거 탐스럽다. 저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다. 이 작은 생각이 마음에 품어지고 그걸로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은 어땠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와, 아름답다. 이 생각에서 시작이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이 떡 줘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처음에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이었는데 그걸 마음에 품으니까 결국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참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저도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딴 생각 날 때 그거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나요?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끝나는 일이 있으실 때가 있죠. 지금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색점 있는 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려요. 바르는데 쓴 흙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색점 있는 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돌로 바꿔야 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 변해라 변해라 이래서 새롭게 됩니까? 마음 안 바뀝니다.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색점을 발견하고 제거하게끔 하는 모든 과정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 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그 마음에 계시죠. 그럼 모두 거룩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말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거룩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지난주도 나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거룩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거룩을 원하지도 않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못하세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한다며요. 헷갈리잖아요.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 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주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마귀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신의 뜻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생각이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바 되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주님께 잘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묻는 겁니다. 물어야지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제게 있어서 오랫동안 어려웠던 게 목회와 가정의 균형 문제였습니다. 저는요, 이게 두 마리 토끼 같은 거예요. 다 잡을 수 없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회도 잘 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도 잘 세울 수 있지 고민해 봤는데 제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목회에 올인하면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에 올인했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웬걸?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는 커녕 저희 가정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정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한 7년 전 이야기거든요. 저희 이제 그때 둘째 아이가 막내가 한 두 살, 세 살 때인데 얘가요 아빠가 이름만 부르면 울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일어났을 때는 아빠는 출근했어요. 교회 갔어요. 그리고 저는 12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러면 애가 자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빠를 봤는데 아빠가 이름을 딱 부르면 애가 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인 척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아내도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참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요 거룩과 상관없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러다 설한 목자교회에 오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 이게 제게 늘 두 마리 토끼 같아서 주님께 묻게 됐습니다. 주님, 가정과 이 목회,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리 토끼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가정의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면 머리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 가정과 목회가 하나구나.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한 분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면은 가정과 목회도 하나구나. 이게 딱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남아있죠. 여전히 몸은 하나고 여전히 제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해야 할 사역은 이만큼 있고 가정에서도 이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 가정에서도 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퇴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일은 이만큼 남아있어요. 사역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야지. 그러면 일을 사역을 남겨두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역이 안 될까요? 놀랍게도 다 되더라고요.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한 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니까 주님 안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회복이 됐고요. 제가 이름만 부르면 울던 아이 지금 저만 보면 와서 안고 매달립니다. 그만 매달리라고 해야 될 정도로 참 놀라운 변화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요즘 설교 준비한다고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변화가 생겼어요. 거룩과 상관없던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그런 각종 죄와 관련된 생각들이 이제는 거룩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생각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죠. 주님께 묻고 들으니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까지 주님께 묻고 들어야 할까요? 박림부가 원로 사모님께서 강의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소한 것,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필요 없는 건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순간적으로 사모님도 주님께 물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시시콜콜하게 묻는 겁니까? 아니면 물어야 할 때 묻지 않는 겁니까? 정말 그래요. 주님께 묻고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마귀의 음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내 생각을, 심지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하는 말이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세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정말 진정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일까요? 주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것을 나눠줘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하시지 야, 네가 옳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내쫓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아닙니다. 저도 어쩌다 아내와 다투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요? 기도를 늦게 하는 쪽이 이깁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져요. 왜 그래요? 기도했는데 야, 잘했다,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덧붙였으면 제가 완전히 넘어졌을 텐데. 주님이 이런 음성 안 주세요. 기도하면은 네가 잘못했어. 너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게 백이면 백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원리 안에서 명확하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더욱 선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위드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사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에게 습관적인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를 계속 반복했다 그래요. 죄에 넘어지기 싫으니까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꾸고, 그리고 연애하던 때에 아내를 지켜주고 싶어서 갖고 있던 차도 다 팔았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은밀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게 딱 믿어지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 제가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나 믿어지게 해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후에 완전하게 죄가 사라졌는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기간만 좀 늘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죄를 고백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님께 되물었어요. 주님, 저는 도저히 아내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제게 너무 큰 실망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은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님이 아내에게 죄를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만약 이 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사꾼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면은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했다 그래요.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죄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거룩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 오늘 말씀의 표현, 우리 마음의 색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집니다. 우리가 서두에 예화로 나눴처럼 휴지 하나 타는 건데 그게 온 집을 태울 만큼의 불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께 완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 그 거룩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교만, 작은 허영, 작은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들, 그 작은 생각의 조각들조차도 모두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작은 색점과 같은 이것을 놔두면 이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고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색점을 주의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들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색점을 주의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색점을 가볍게 여겨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색점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생각들, 마귀가 불어넣은 그 작은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게 하소서. 주님, 그 작은 생각이, 작은 교만이, 작은 허영이, 작은 시기가, 작은 나태, 분노, 탐욕, 감욕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갑니다. 죄로 불태워갑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사로잡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산 것을 가볍게 여긴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그 생각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주님, 그 마귀의 생각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착한 생각들이 분별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놀라운 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작은 생각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여주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색점을 주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색점을 주의함으로써 온전히 거룩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일로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며 그 영적 분별력 가운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믿음의 신이 되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두드러지고 나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묻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의 모든 세점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능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름다움, 거룩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능히 지킬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능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그 사실이, 주님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루어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주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작은 음성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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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사모해야 할 그 아름다움,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누려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소서. 주님,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마음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모든 죄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시고, 모든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늘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것에 대한 좌절감이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누리는 삶, 거룩의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누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주님 이미 이루셨음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에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놀라우신 은혜, 주의 놀라우신 거룩, 주님 주의 풍성한 삶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모든 영적인 좌절감 무력감으로부터 일어나는 은혜.